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고 정반대 길, 다시스 길로 향하는 그런 그 여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문제를 일으킨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 자신은 자기 잘못으로 그랬다 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참 그 상황이 묘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한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타 있는 모든 공동체 일원이 영문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가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적이 없습니다. 뭐 폭행을 가하거나 두들겨 패거나 돈을 훔치거나 직접적으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뿐이지 배에 타자마자 얌전히 지하 한 규퉁이에 그냥 잠을 자고 있었던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무슨 쇠파이프를 들고 다니며 닥치는 대로 사람을 두들겨 패고 폭행을 가하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해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다 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또 우리가 내 아내를 또 내 남편을 놓고 그런 직접적으로 뭐 폭행을 하거나 그런 일은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내 주변 사람들을 해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만난 지가 뭐 십수년이 됐지만 항상 생각해 보면 저희 집사람은 만날 때나 또 오늘 새벽이나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항상 그 자리.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그 옆으로 다가갔다가 또 조금 멀어졌다가 다가갈 때는 막 좋아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났는지 축복이로다 축복이다 그러다가 또 조금 있다가 한 몇 달 지나면 또 제가 알아서 뒤로 물러서 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말이에요. 뭐 어떻게 이것도 못하느냐고, 좀 여자가 말이 좀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또 그랬다가, 그 보면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다가갔다가 제가 멀어졌다가 그러면서 제가 좋아가지고 사랑을 고백했다가 제가 심퉁을 부리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언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느냐 보니까 제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는 항상 제 아내 곁으로 다가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사랑스럽고 막 코를 골며 자는 것도 막 콧소리도 너무, 저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코 안 고는 줄 알았거든요. 집에 가서 제가 또 오늘 큰일 났습니다. 하여튼 뭐 어떤 약점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다 커버려 줄 것 같아요.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약점이 떨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래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도 다 감당해 줄 자신이 있고 막 마음에 그런 능력함이 있고 그럴 때는 보면은 영락 없이 성령 충만할 때. 그런데 어떤 날 메마르고 짜증이 나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저께 같으면 얼마든지 용납하던 일이에요. 막 짜증내고 화날 때 보면 영락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마를 때예요. 그 이게 결과를 보세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향하여 뭐 유난히 뭐를 가해를 하고 나쁜 짓 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는 그 혜택을 우리 집사람이 받아 누리고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니까 그 나쁜 열매, 나쁜 결과를 우리 집사람이 다 뒤집어 쓰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본문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억울한 불편을 끼치는 일을 막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풍랑 만나 고통하는 그 선원들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본문과는 반대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압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죽을 상황에 그 배에 지금 276명이 타고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움을 떠는지 이것도 오늘 요나스랑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광풍 속에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선원들이 짐들을 다 바다에 내다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요나스랑 너무 비슷해요. 이 상황이 지금 너무 쌍둥이처럼 비슷한데 그런데 여기에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호송당하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광풍을 만나기 전에는 일개 죄수에 불과했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상황이 돌발하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나니까 갑자기 바울의 역할이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27장 2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광풍 앞에서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276명에게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정을 시키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의 확신, 말만 가지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서 결박된 바울이 그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하고 있던 그 배에 탄 공동체를 멋있게 인도해내는 거예요. 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맨날 뭐 아버지 아버지 그러고 우는 이 모습이 뭐가 매력이 있겠어요? 세상에 교회가 맨날 뭐 우리는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못하는 것도 많고 우리 애들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이해가 돼요. 예수 안 믿는 애들은 뭐 끝간데 없이 제멋대로 가는데 이건 뭐 무슨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구속당하고 억압당하니까 얼마나 애들이 마음이 힘들겠어요. 평소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졸로 생각해요. 그런데 일단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바울처럼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저는 목사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무슨 목사가 무슨 고급 양복을 입고 남들이 못하는 무슨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런 걸로서 권위를 세우는 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그 뭐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도대체 뭐 세상살이를 해봤습니까? 철이 없어 보이고 그러는데 딱 어떤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가정의 위기를 만날 때 그 나이도 어린 젊은 교역자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것들을 수습해 나가는 이게 교역자가 가져야 될 영적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권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나 목사인데 말이지 왜 존경 안 하시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초라한 이야기예요. 저희는
어떤 면에서 평소에는 포박당한 바울처럼 초라한 게 그게 목회자예요. 무슨 우리가 교회가 강권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일 새벽에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여기에 무슨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거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분명히 담임 목사의 권위로 4시 전으로 나오지 말라고 문은 4시에 열 거라 그랬는데 월요일부터 뭐 3시 반부터 문 열었대요. 그래서 왜 열었냐 그러니까 그렇게 밀려오는데 어떻게 안 엽니까? 그 눈 땡그랗게 떠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 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속시켜!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월요일날 그 얘기 듣고는 제가 한 말은 딱 한마디예요. 그랬나? 이게 무슨 권위예요 이게? 교회에서 뭐 이중 주차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주차했는데 그러면 그 번호 추적해가지고 제가 과징금 8만 원씩 교회에다 내라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회자들, 교회 안에 지도자라는 거는 포박당한 바울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일단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그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갑자기 포박당한 바울이 유라굴로 태풍 앞에서 진두지휘하며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교역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 바울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만난 공동체 전체가 참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7장에도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호수아 7장 여러분 다 아시는 아이성과의 전투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진입하는데 첫 번째 관문인 그 난공불락의 큰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사기가 충전해서 그 다음에 맞닥뜨린 아이성 너무나 조그만한 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까지 아이성이야 뭐 자신하고 갔는데 불행하게도 대패합니다. 얼마나 그때 백성들의 상심이 컸는지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는지 자신만만했던 그 싸움에 그래가지고 그 패배의 원인을 살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7장 1절에서 주어를 잘 보세요. 주어가 어떻게 되어있냐 하니까 복수를 써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는 누가 저질렀습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저질렀습니다. 단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이 저질렀는데 성경 여호수아 7장 1절 말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를 내리니라.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리 한 가지를 얻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생각보다도 클 수 있고 생각보다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렇게 악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절망의 나락으로 빠졌는데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사람도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는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회개합니다. 남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마치 자기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에도 보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말을 하오리까? 마치 자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한 것 같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여호수아의 태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는 열쇠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눈을 감고 떠올려 봅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위기다, 위기다. 그런데 여러분, 십수년 전서부터 위기다, 위기다 그러는데, 그런데 고비고비마다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 저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신문에서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그 평가들이 나왔는데 이구동성으로라는 이야기가 회복은 불가능하다. IMF가 회복되는 건 적게 잡아도 십수년, 많이 잡으면 훨씬 많은 기간, 어쩌면은 영원히 이 IMF로부터 회복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런 암울한 전망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단 시일 내에 IMF를 극복하는 전 세계가 놀라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새벽마다 주회전으로 달려나와 겉모양은 유라굴로 광풍 앞에 포박당한 초라한 바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인물이 돼가지고 새벽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던 무명의 우리 권사님들, 우리 무명의 어르신들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한국을 유라굴라 광풍으로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당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든지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부패한 그 나라, 그 사회를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도성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진실을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온 사방을 찾아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 헤매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저는 오늘 분당 우리 교회 이 특별 새벽 부흥회의 의미가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여기 오셔서 유난히 은혜를 더 많이 받았고 오늘은 좀 몸이 피곤해서 은혜를 잘 못 받았고 마침 에어컨 앞에서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기도가 하나도 안 되고 공쳤다 그러고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를 채우고 계시는 이것이 저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기도 안 한다, 한국교회가 무기력하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목사가 피리를 부르도 성도들은 춤추지 않는다, 이런 패배의식으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몰려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주무세요, 인터넷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게 이 사회에, 이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흥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복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면 춤추는 성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것이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더 넓게 뜨세요. 폭을 더 넓히세요.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어제는 은혜가 됐는데 오늘은 은혜가 안 된다. 어제는 은혜가 안 됐는데 오늘은 은혜가 된다. 오기를 잘했다. 안 올 걸 그랬다. 이런 맥락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의 이 반향이 한국교회 전체의 파급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일산에서, 여기 지금 집회를 참석하려고 일산에서 새벽 2시 40분에 출발한대요. 더 놀라운 건 분당 우리 교회의 이 새벽 부흥회의 소식을 일산에 있는 성도들도 알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만 교회 중에서 분당 우리 교회 한 교회의 중요성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런 체계감을 느껴야 돼요. 이찬수 목사 한 사람이 사고치고 이찬수 목사 한 사람이 뭘 잘못해가지고 교회 성도 몇 명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변질되면 안 되지만 특히 저는 변질되면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한 교회의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걸이 하나도 조심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평생에 PD수첩에 한번 안 나가는 게 내 인생의 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5만 교회지만 한 교회의 중요성. 오늘 여기에 3천 몇백 명이 모여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성. 어두운 이 시대에 오늘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애쓰고 노력하는 그 한 사람의 중요성. 이것이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사춘기를 맞은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뭘 좀 잘못해가지고 나무라면은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뭔 얘기인가 하면, 아빠, 나만 그래요? 온 세상 애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나만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나만 성경 안 보는 줄 아세요? 중등부 가보세요. 모든 애들이 다 그래요. 이게 사춘기 애들이 항변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 애가 가끔씩 제게 그런 식으로 항변하면 저는 노래 하나가 떠올라요, 머릿속으로. 다른 사람들,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무슨 메시지예요? 네 왜 남 상관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다른 애들이 어쩌든지, 다른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세상으로 얼마나 타락하든지, 너는 거기에 영향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에 찾던 그 한 사람이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 후렴만 같이 불러보시고. 여러분 각자가 그동안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치 그 어린 사춘기와 같은 그런 미숙한 생각으로 세상이 변했는 걸,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뭐 그렇게 사는 걸,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이렇게 변명하고 살았던 걸 회개하는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 마음으로 선포하세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찬양 여러분 구호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의 용사가 된다.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십니다.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군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여러분이 찬송가의 후렴의 시작과 끝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시작이 뭐예요? 결단이에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른 예수쟁이 어찌든지, 다른 주변의 사람은 어찌든지, 나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쭉 나와서 마지막 결단이 뭐예요?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유라구나 광풍 같은 이 사회에서 요나같이 비참하게 뱀 밑바닥으로 숨어드는 종이 아니라 바울처럼 주도하고 이 시대와 세상을 앞세우는 그런 인물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악한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왕 시대, 그 악한 아하왕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가장 위대한 종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렇게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너무나 유혹이 많고 너무나 영적으로 둔감한 시대. 60년대 어른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호들갑 부리고 막 저렇게 좋은 반주, 무슨 스피커 하나도 없었어요. 찌그러져 있는 풍금 하나만 놓고 막 분위기 안 띄워도 그때는 어른들이 그냥 찬양만 부르면 고요한 바다로, 그러면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가 밀려오던 게 그게 20년 전, 30년 전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지금 이 세상이 강팍하고 유혹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리 심령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습니까?
이런 면을 생각하면 우리는 불행한 시대지만, 아방 밑에서 사는 시대지만, 동전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가끔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목회하기 진짜 힘든 시대다. 옛날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는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이 권위가 생기고 영적인 권위가 인정이 됐지만 지금 목사라고 누가 존경합니까? 누가? 여러분 존경합니까? 목사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목회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해볼 만하다. 이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때다. 오기를 가시자. 제가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은 권면합니다. 너무 힘든 시대, 신앙생활이 진짜 어려워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아카디약한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인물로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에 그런 인물이 배출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프린트해서 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찬양을 프린트한 이유는 우리 직원들이 갑자기 어제 밤에 3,600부 이거 오후에 복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이걸 복사해서 드리고 싶었던 제 마음은 딱 하나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이 가사 맨 마지막에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오늘 이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거 프린트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팀 나오시고요.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이 찬양 좀 생소하지만 이 찬양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오늘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의 회복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고 가정이 명문 가문이기는 커녕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여러분의 기도로부터 출발될 줄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회복은 기도하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여러분으로부터 출발됩니다. 한국교회 너무나 가슴 벅찬 이야기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지만 오늘 한국교회의 부흥의 진원지가 분당 우리 교회로부터 출발될 줄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고요. 이 찬양 다음에 아까 불렀던 그 찬송 나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에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가운데로 걸어가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아멘. 세상에 내리라,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누구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누구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용사 되리. 선언합니다.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니. 나는 주의 군사 되어,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충성을 맹세하리. 내가 승리하기까지,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싸우리. 결단합니다. 주님의 용사 된 내게, 맡기소서.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다른 사람 어쩌든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심각하게 결단합니다. 나는 주의 군사 되어,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 은혜로 싸우리.
된 내게 주님의 용사 된 내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 다 눈을 감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악한 아왕 시대입니다. 여기를 봐도 악하고 저기를 봐도 악하고 여기를 봐도 무기력하고 저기를 봐도 무기력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속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걸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태평성대 시대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악하디 약한 아방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유라굴라 태풍 앞에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오늘 다른 게 회개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강도짓하고 남을 두들겨 패고 남의 그 훔치고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 아방 시대에 아무런 힘 쓰지 않고 밑바닥에 누워 자는 그 게으름이 그게 범죄예요.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세상이 그런 걸 뭐 세상이 다 그런 걸 뭐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이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악한 아방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문이 이렇게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나로부터 가문을 회복시키는 출발이 납니다. 오늘 이 결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슴 떨리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슴 떨리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기도가 터지면 중간에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주의 군사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결단합니다.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님 들으소서. 주의 일 맡기소서.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엘리야와 같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이렇게 결단하십니다.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주의 일 맡기소서